이번 주 빅위크 안에서도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번에 발표가 됐는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I가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단에서의 가격 움직임도 크게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모두 밑도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5월의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상승을 했고요.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플레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자 이제 시장은 그 다음에 발표될 FOMC와 제롬 파월에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세 차례에서 한 차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수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의 완화 속도가 어느 정도는 포착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빠른 속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연준은 이날 전도표와 경기 전망을 통해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5.1%로 전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0.25%포인트 한 차례 인하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연준 의장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부 여전히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발표되는 지표들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올해 최종적으로 몇 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를 올렸던 이슈였죠. 간밤에 확실히 되는 이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관세 38.1%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들에게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전기차에게 10%의 관세를 매겨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각 업체마다 서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4%가 증가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38.1%의 추가 관세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사업체에 협조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에게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서 최종적으로는 평균치가 31%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과도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현재 유럽 안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산 대비해서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면 유럽에서는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유럽 안에서의 중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해외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도 50% 넘게 증가했다라는 수치도 있었는데 일단 작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산 전기차 자동차 비율이 시장 안에서 7.6%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될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맞불을 내놓게 됐을 때 또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또 유럽과 중국에 대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게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 대러시아 제재를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대중 판매가 금지된 최첨단 반도체가 제3자를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또 기타 상품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증가를 통해서 러시아가 군대를 계속 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공작 기계와 또 기타 제조 장비의 수출이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는 현재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어지는 날카로운 규제로 인해서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질지 이 부분도 분위기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안에서의 종목 이야기들로 함께 이야기들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I를 탑재한 애플이 자신감을 한껏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체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위라는 왕좌의 타이틀을 걸고 굉장히 치열한 이 앞치락 뒤치락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발표와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의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2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장중에 추월하면서 1위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이 이렇게 긍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앞선 WWDC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또 맥 애플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발표 직후 시장은 새로운 혁신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AI 기능이 신형 아이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AI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슈퍼사이클이 애플 매출의 20%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영국 마케팅 업체 칸타가 공개한 2024년 글로벌 탑 100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조 159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애플 한때 6% 넘게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FOMC 회의와 함께 일단은 주가가 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오름폭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의 자리를 다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내일 분위기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또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있었죠. 다만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늘 가격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FOMC 패턴으로라고도 불리는데 이 FOMC 회의 직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올해 진행됐던 FOMC의 시기를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해서 놓고 비교를 해보면 FOMC 전일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계속 나왔었고요. FOMC 회의 직후는 다시금 가격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FOMC 패턴에 대한 확실한 이 동결 가능성이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장중에 7만 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미국 증시 장 마감 기준으로는 6만 8천 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봤습니다.